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90쪽에 밑줄 친 부분 파악하기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은 실제 밑줄 친 부분의 앞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또 다른 역설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전제로 깔리는 문장들이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이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1번과 같은 이런 지문에서 austerity란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죠?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럴 때도 앞뒤 문장을 좀 자세하게 집중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본문 전체를 꼼꼼히 해석하려 하지 말고 밑줄 친 지칭어의 앞이나 뒷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칭어가 적당히 가까이 있는 대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리에 대상어를 대입해서 명확하게 의미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라고 되겠어요. 자, choose the answer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austerity. austerity 그러면 뭐 절제 또 내지는 뭐 엄격 또는 뭐 긴축 간소함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in October 14, 1973년 10월 14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역사적으로 73년도 10월 14일에 벌어졌던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in one of the biggest tank battles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큰 탱크 전투 중에서 하나에 Israeli forces routed on invading Egyptian army.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루트가 아니야. Israeli forces routed라고 돼. route. 무엇을 폐주시키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는 이집트 군대를 물리쳐 버렸다. routed. 그리고는 destroyed.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략 250대의 탱크를 파괴시켜 버렸으며 losing just 25. 250대 탱크 버리고 부수고 25대 탱크 잃었어요. 10대 1의 그죠? 전적을 세웠습니다. Two days later, 이틀 뒤에 the Israelis, 이스라엘 사람들은 who had been aided, 도움을 받았어요. By an American airlift of military supplies, 미국의 군 공수 여단의 군 공수품이죠. Airlift of military supplies, 미국 그죠? 군의 물품 공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crossed over the Suez Canal, 스웨즈 운하를 가로질러서 날아가서 그리고 이집트 영공상으로 들어갔었던 그런 미국의 공수단. In retaliation, 보세요. 자국의 영토를 지나서 결국 이스라엘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집트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 조치로서 아랍의 members of OPEC, 석유 수출국 그러한 회원국들은 선포하였어요. 오일 임바고, 기름을 우린 안 팔겠다. 오일 수출입 금지를 미국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long gas lines became commonplace. 긴 가스를 늘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은 흔하였으며 미국의 경제가 fell into a recession, 침체로 추락하게 되었다. 당연하죠. 뭐 석유 없으면 우리 뭐 지금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지금 기름 안 떼고 되는 거 있습니까? 전기도 다 기름 사서 떼서 전기 만드는 거지. 자, 그렇다면 in a nod to austerity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nod라면 수긍으로서 austerity 즉 절제와 또는 긴축과 내핍의 수긍으로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하고 미국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decreed 선포하였어요. 국가적인 전국적인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다 꺼라. Go unlit. Light, lit, litten. 그죠? Light, unlit 하면 불을 꺼다란 뜻이죠.
부를 거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austerity 하면 뭐 내핍, 그죠? 어떠한 나름대로 지금 기름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경기 내에서 침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긴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뜻한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디스가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Everyone waits for sales. 모든 사람들은 판매를 기다립니다. Good shoppers look for sales. 좋은 쇼핑객들은, 훌륭한 쇼핑객들은 세일을 찾습니다. 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세일을 기다리고 멋진 쇼핑객들도 세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에서는 가격들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They can save money at a sale. 그들은 세일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쇼핑객들은 항상, 그죠? 쇼핑객들은 항상 바로 더 많은 것을 삽니다. 버트가 아니라 buy네요, buy. 죄송합니다. Buy more and spend more during a sale. 세일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사고 더 많은 것을 돈을 씁니다. That is the opinion of most store managers. 그것은 바로 대부분 상점 매니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몰을 가지고 있는 몰의 매니저들. 그들은 주장합니다. The only time shoppers. 쇼핑객들이 정말로 돈을 쓰는 그러한 유일한 시간은 바로 when they think, 그들이 they are saving money, 돈을 절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돈을 쓰게 된다. 진짜 그죠? 딱 맞는 말이죠. 나는 저걸 사면 얼마가 절약된다고 하겠지만 눈을 부릅뜨고 쓰고 있는 동안 파는 사람은 어쨌든 가격을 좀 더 깎아주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사들이는 그 전체가 다 판매고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상점의 매니저들은 다른 종류의 판매를 계획합니다. 그들의 상점에 맞게 그들이 얻는 매 기회를 역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뜻입니다.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을 원한다는 것, this, 이것 때문에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한다.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을 원하는 것, 소비자의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다는 것, 할인 판매 기간에 물건을 많이 산다는 것, 4번이죠, 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I've been chosen to clap and cheer 라고 되어 있는데, Whenever I am disappointed with my spot in life, 내가 내 인생의 어떠한 한 지점에서 실망할 때마다 나는 멈춰서서 think about the little Jamie Scott, 어린 제이미 스캇을 떠올립니다. Jamie was trying out for a part in a school play. 제이미는 학교 연극에서 한 역할을 맡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His mother told me that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죠. He had his heart set on being in it. 제이미는 그 연극에 항상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그 연극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에 세트되어져 있다. 비록 그녀가 유감스럽고 두렵게 생각할지라도 그가 선택받지 못할 거라는. On the day the parts were announced, 바로 그 배역이 발표되는 그날 나는 그녀와 함께 그를 태우러 학교 방과 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이미는 rush up to her, 그녀에게 와락 달려들면서 eyes shining with pride and excitement, 눈이 자부심과 흥분으로 반짝거리고 있는 채 Guess what, mom? 있잖아요, 어머니. He shouted.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Those words that 다음과 같은 나에게 교훈이 되었던 말을 남겼습니다. I've been chosen to clap and cheer. 나는 선택되어졌어요. 박수치고 환호치는 데에. 이 얘기는 어머니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배역을 받지 못하고 그죠? 청중석에 앉아서 소리치고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역할을 맡았겠죠. 그러니 그것조차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그죠? impressed, 감동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The other way가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raditionally young adults are preoccupied with business careers. 전통적으로 젊은 성인들은 그죠? 비즈니스, 일의 그러한 커리어에 몰두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성공에 몰두하게 되고 재산의 축적과 편안한 삶을 몰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바로 다른 방향으로 스윙잉 하면 흔들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센서스에 따르면 많은 그러한 상대 문화, 그죠? counter cultural ideas 라고 되어 있네요. 반 상대 문화, 반 체제 문화의 생각은 많은 반 체제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문화에 반하는 생각들이 have entered mainstream culture, 주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의 용어로서 규정을 하게 되며 creativity, 창의성, autonomy, 자율성, pleasure, 유쾌함, participation, 참여, 그리고 사랑 등으로 나눕니다. 추상적 개념들이 바로 성공의 규정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 의문시합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해주는 일을 바로 의문시하고 바로 그러한 그들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pay-offs, 다시 말해서 그 대가죠. 그러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보수, 대가에 대해서 의문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불만스러워하지요. 전통적인 돈을 버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반체제 문화, 카운터 컬처럴 아이디어스란 자체가 문화의 팽배에 있는 것을 거스른다는 개념이니까 무형의 가치를 쫓아간다.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빛을 친 데이데이나 데미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About 3,500 years ago, 대략 3,500년 전 고대의 그리스는 산업계 Trojans in Asia Minor, 소아시아와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트로젠과 대항하여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젠 사람은 트로이 사람들이죠. 트로인들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엄청난 전투를 벌였다. 비록 그리스의 군인들이 그들의 적보다 수적으로 많았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을 패배시킬 수 없었다. 여기서 데미라는 것은 트로젠스. 그들은 바로 방법을 내려고 시도하였다. 즉 아웃스마트 듬 그들을 꾀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2번도 역시 트로젠스. 마침내 그들은 엄청난 나무로 된 목마를 만들었으며 두 개의 말보다도 훨씬 더 컸던, 그리고 그것을 그 도시, 트로이의 도시의 성문 밖에 세워두었다. Since they didn't know, 그들이, 트로젠인들이, 그렇죠? 트로인들이 바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트로이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 말은 바로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조심스럽게 그들은 그것을 성 안으로 잡아당겼으며 그날 밤 그 나무로 된 말의 안쪽에서는 활짝 열리면서 한 무리의 그리스 병사들이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들이 트로이의 성문을 열게 된 것이다. 트로이 목마 유명하죠? 뭐 바이러스도 유명한데 Let in the Greek army, 그리스의 그러한 군대를 역시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곧 트로이의 도시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감동의 드라마죠. 5번에 4번만 역시 그리스의 군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1, 2, 3번은 트로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6번째 가겠습니다. The only direction left가 뜻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유일한 방향 left, 왼쪽, 남겨져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남겨진 유일한 방향.
Have you ever wondered why skyscrapers were first built in the United Stat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지금까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고층 빌딩이 최초 미국에서 만들어졌는지? 고층 건물들이 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자, as many factories,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도시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there are more and more jobs in urban areas. 도시의 지역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갈 장소가 필요했죠. 곧 집들은 바로 아파트 건물로 바뀌게 되었으며 곧이어서 아파트 건물들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많은 그러한 층으로 역시 바로 재화와 용역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도시에서 성장해 갔고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 또한 공간을 필요로 했으며 땅을 바로 역시 이제 사용되지 않는 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되지 않는 땅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의 대부분은 차지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점령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남겨진 방향 위쪽으로. 그래서 스카이스크래퍼가 점점 위로 가게 됐다. 7번 보겠습니다. The opposite is true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Whether military or civilian, most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stress the importance of self-confidence. 자, 군인이든 또는 시민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은 자신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But in some cases,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대가 사실이기도 하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것이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신감이 없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적절치 못하고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성공을 거두게 하기도 합니다. 라는 뜻인데 그 단정하지는 못하고 뒤에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se success stems not from self-confidence but from feelings of failure.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성공이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감정으로부터 유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더 열심히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성공하고자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패는 역설적으로 성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바로 유명한 작가이며 비평가인 에드먼드 윌슨의 견해와 같습니다. 자, 한 실례로서 윌슨은 철학자 칼 마크스와 그리고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를 인용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죠. 성공에 내몰린 두 사람. 바로 부적절성과 실패의 감정에 의해서 성공하도록 내몰려졌던 두 사람. 빈센트 밀레이와 철학자 칼 마르크스의 인용을 또한 하기도 했다. 적절치 못하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빛을 친 부분 중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골라라. One superstition I can't seem to escape. 내가 자 좀처럼 도망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미신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달력에 관련된 미신. 자, 나의 가문에서는 우리는 믿는다. 바로 달력을 새로운 달력을 바라보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새 달력을 보는 것은 운이 안 좋아진다. I can't ignore this. 난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주 능력 있는 행정보조요원이 직장에서 새로운 달력을 11월 말이 되면 12월 초가 되면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문은 새해가 되기 전에 달력 보면 안 돼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문의 내력이 있는데
보조요원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막 세달력 나눠주고 다니잖아. 요즘은 근데 그 종이가 더 비싸서 세달력도 없어. 자, as some of my co-worker, 내 동료 중에 일부 사람, 내 동료, some of my workers, 죄송해요. 여기 S를 붙여야 됩니다. 내 동료들 중에 일부는 hang them up, 그들을 걸어놓습니다. As soon as they get them, 그들이 그것을 받자마자. 그래서 1번도 달려, 2번도 달려. 자, 그래서 at the time, 그때쯤 되면 나는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동료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기분 나쁜 물건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3번도 달력. 만약에 내가 달력을 보게 되면 나는 내 눈을 휙 돌려버리고 마치 내 자신이 이와 같은 미신을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역시 어떠한 어떠한 가능성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시도도 해보는 데는 의미가 없다. 기꺼이 어떠한 찬스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 미신을 없애려고 하면서 고개를 휙 돌리지만 아 그래도 역시 마음속에는 찝찝하게 그게 늘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I'm not willing. Be willing to 부정사하면 기꺼이 뭐뭐하다. 내가 어떤 가능성을 역시 그대로 즉 휙 돌려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또다시 이 미신에 휩싸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번에 4번은 미신을 가리키고요. 나머지는 달력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밑줄 친 것쯤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I remember the time my roommate 자 나의 룸메이트 앨런이 실제로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때를 기억한다. It was cold and morning. 그날 아침은 참으로 추웠다. 그리고 나는 스웨터를 그녀로부터 빌렸다. 자, 점심때쯤 그것이 따뜻했고 점심때쯤에 역시 따뜻한 날씨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 스웨터를 벗어놓았다. 자, 1번은 그냥 비인칭의 이트입니다. 1번은 뭐 사실은 뭔가를 따뜻하다라는 때에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의 이터고 2번은 스웨터죠. 추워서 스웨터를 빌렸어요. 엘렌이 그죠? 간매드 나 때문에 화가 나도록 하는 그런 때를 기억한다. 그런 뜻이네요. 나는 내 룸메이트 엘렌이 화가 났던 나로 인해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구나. 추운 그날 아침은 추웠으며 나는 스웨터를 엘렌한테 빌렸는데 점심때쯤 날씨가 따뜻해져서 나는 그것을 벗어놓았고 나는 스웨터를 깜빡했으며 그것을 식당에 남겨두었죠. 자,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 돌아갔을 때 그것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기 3번에 밑줄 쳐야 되네요. It. Sorry,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엘렌은 무척 나 때문에 화가 났고 스웨터가 선물이었었어요. 옛날 그녀의 남자친구로부터. 자, 엘렌은 너무나 화가 났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일주일 동안 나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a gift도 밑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만 해석하지 않는 이트고 2, 3, 4번은 바로 그 스웨터를 가리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this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 When people ask me for advice,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에 대해서 요청할 때, 즉 조언을 구할 때,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련된 조언을 구해올 때, 그것을 그러한 조언을 그러한 어떠한 조언을 하기를 그들은 종종 하는데 나는 항상 그들에게 해답의 열쇠를 준다. 성경에서 근거하는 해답. 성경은 마치 바닥이 없는 금관과도 같다. 더 깊이 우리가 파면 팔수록 그러한 보고들이 더더욱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it says 그것이 쓰여 있기를 do not let any unwholesome talk 어떠한 건전하지 못한 말을 너의 입으로부터 나오도록 하지 마라. 단지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을 말하라. We should ask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반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How much of our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에 얼마나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러한 대화가 대화의 의도로서 It,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대화가 대화는 이것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그러한 의도로서 가지고 있는가. 즉,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디스가 되어 있는데 이 디스를 밑줄을 치셔야 돼요. 밑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직을 그러한 대화의 의도로서 가지는 거냐, 애정이냐, 자신감이냐, 격려, 인커리지먼트가 그죠? 누구를 용기를 주는 격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그들의 니즈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을, 그리고 너의 입에서 건전하지 못한 대화가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라는 거죠. 결국 얼마나 많은 대화가 이러한 의도를, 진정한 의도로서 가지고 있는가. 격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4번이 정답. 자, 우리 이제 597페이지에 챕터 7에 나오는 빈칸의 주제에 관련어 넣기, 이것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